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선정 이후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이제 LG화학의 노이즈로 인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시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1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리콜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LG화학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훼손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전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한쪽에 악재가 나왔을 때 반사 이익을 받는 나머지 이제 두 곳은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전부터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이때 삼성 SDI가 아무래도 이런 노이즈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IPO 일정이 좀 진행될 절차가 쭉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3사 중에는 지금 삼성 SDI가 단연코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한 3%대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이제 좀 파우치형이라든지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화재가 많이 났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국책 사업으로 CIS와 여러 이제 업체와 같이 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전에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GM이나 포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반영이 되는 입장인데 이제 SDI 같은 경우 이제 리비안도 나와 있고 기타 여러 업체와 미국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전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하실 분들은 지금 오늘 종가에 종가 비팅 하셔도 좋고 뭐 내일 시초가 혹시 시장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 정도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면은 향후 한 3, 4분기 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세와 함께 2차 전지 대장주들 흐름 좋은데 산지화학 노이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박정식 대표께서 좀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배터리주를 미리 이제 언급을 해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일주약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LG화학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제가 여기 오는 와중에 한 9% 정도 봤는데 지금 벌써 한 11% 정도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 GM 전기차 볼트 모델 추가 리콜 소식에 7만 3천 대를 또 추가적으로 리콜한다는 소식에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한 9천억 정도를 충당금을 미리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1조 원 정도의 충당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외국인 매 매도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이슈로 인해서 일단 매수금력은 하락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력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네. 이미 자산가치 대비한 3배 가까이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3배 이하로 살짝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대형주들은 60조 정도 시가총액을 형성하면 우리 시장 규모상 빠르게 시가총액을 늘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대로 조정력을 받게 된다면 한 73만 원 정도 라인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을 겪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네. 혹여 조금 더 많이 빠진다면 한 64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오늘 강력하게 하락을 이끌었던 외인의 매수력이 다시금 유입이 된다면 주가의 반등 여력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74만 원에서 73만 원 정도의 외인 매수력이 다시금 유입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한 64만 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 후 다시 재반등 여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 그래요. 뭐 좀 노이즈는 있었지만 성장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1%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79만 4천 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3.37% 오늘 상승불 켜면서 79만 8천 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